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제 신명기의 말씀 16장에는 이스라엘 남자가 1년에 세 차례 꼭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이제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을 지키고요. 가을에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의 절기를 꼭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가족과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들 또 가난한 고아와 객과 과부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라.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어떤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인지,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살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말씀은 16장에 이제 18절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너희들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공의를 따르고 공의로 재판하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너희들 중에 이제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이제 두어야 하는데 그들은 반드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말씀하세요. 이 공의로운 재판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재판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 공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이 굽게 하다 그러면 휘어지다라는 거죠. 곧지 않고 휘어졌다는 건데 재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물리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황 환경적인 압력이 들어와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이 구보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막 권력의 이 세력이 들어오고요. 막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니까 이게 곧게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이걸 왜곡되게 이렇게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도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외모 뭐요? 선입견. 여기에 빠져서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돼요. 편견을 두고 선입견을 두고 어떤 권위와 진실이 왜곡이 돼서는 안 된다. 아, 얼굴 좀 한번 봐주세요. 이러는 거 많잖아요. 자, 얼굴 좀 한번 봐주셔서 좀 이렇게 좀 재판 좀 자, 당신하고 나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좀 잘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나 그 사람 알아. 그렇다고 재판장이, 지도자들이 재판을 외모로 보고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우리, 아,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렇게 말씀. 뇌물이 막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막 대기업의 총수들이 막 대통령까지도 퇴임 후에 막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목사들도요,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돈 밝히면 안 되고, 선물들 밝히면 안 되고. 그러면 목사가 끝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돈 좋아하더라. 우리 목사님은 선물 좋아하더라. 우리 목사님은 뭐 좀 이런 거 좋아하더라. 조심해야 돼요.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로, 탐욕으로 재판을 공의롭게, 공정하게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20절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왜 그런지 여러분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겠고, 그리하면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여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여기 달려있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인지 차지하지 못할 것인지 결국 너희가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천대까지 만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나 불의와 공평하지 않은, 공의롭지 않은 재판들,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도 언약 백성으로 이 공의를 따르고 공의대로 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라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이 바알과 아세라가 굉장히 가나안의 아주 주요한 우상인데요. 바알은 모든 이 비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 아세라는 행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행운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우리가 구하고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이클로바가 행운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세잎 클로버는 너무나 많잖아요. 네잎클로버 너무나 적잖아요. 근데 그 네잎클로버 행운을 찾기 위해서 세잎클로버,
축복을 그렇게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예요?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 주상은 돌기둥을 말해요.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이거 우상이나 미신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임의대로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왜 우상을 세우고 왜 우상에게 행운을 빌고 왜 거기 가서 절하면서 섬기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100%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음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라. 세 번째는 17장 1절인데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세 번째는 뭐요? 흠 있는 재물을 드리지 말라. 하나님은 비싼 거, 화려한 거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는, 이 말은 뭐냐면요, 온전한 것.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싸고 막 화려하고 막 값비싼 막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흠이 없는 것, 너 마음의 중심, 너의 믿음, 너의 정성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흠 있고 또 악질이 있는 이런 온전하지 않는 걸 드린다는 건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서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는 목사이지만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정말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저를 무시할 때 아주 은근히 이렇게 교묘하게 위하는 척하고 섬기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정말 기분이 나빠요. 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악질이 있는, 온전하지 않은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참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 사람 절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무시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멸시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흠 있고 절고 눈 멀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정도 요만큼 하나님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 뭐예요? 다 보세요. 다 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랑이 뭘로 드러날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드러나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 드러나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 속에 드러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네 번째는요,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고 내가 명령하지 않은 일월 성신에 절한다 하자.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배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으로 내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적 순결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요. 예?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언약해요.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이에요. 결혼식이에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언약이 깨지는 거죠. 이 사랑의 언약 맹세 이 순결 서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뭐예요? 이미 영적인 이 질서 무시되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지금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은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최우선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질서가 바뀌고 이 순위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4절에 자세히 먼저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그게 확실하게 이제 증명이 된다면 5절에는 이제 그 남자와 그 여자들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역시 여기서도 선견, 선입견이나 편견 또 악의적인 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요? 악의 전염성을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시작했지만 이 영향력이 계속해서 퍼져요. 누룩이 그런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래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 지금 뭐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국에서 100명 이상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청년들이 성모나 순결 지키지 못하고 동성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진짜 그 꿈에도 몰라요. 그냥 찜질방인 줄 알지 누가 어떻게 그 안에서 같은 성을 가진 이 남자들 또 여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누가 알아요? 누가? 그냥 클럽인 줄 알지. 아, 젊은이들이 그래 좀 스트레스도 풀고 그럴 수도 그런 줄만 알았지 누가 서울에 이태원에 너무 진짜 너무 정말 상상하기도 진짜 어렵고요 입에 담기도 어렵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미래들이 지금 그런 문화 속에 너무 하나님 너무 이게 교회는 뭐 했는가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입으로만 제가 너무너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N번방 사건 뭐 보세요 다 10대가 주동자예요. 또 그 대표 24살. 이 악이요. 뭐 군대도 군인들도 그렇게 대위, 중위, 뭐 간호사들도 뭐 계층이 없어요. 신천지가 얼마나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지 공무원들, 간호사들, 의사들 젊은 청년들이 그 신천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린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지를 우리가 결국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 신앙을 지키고 물질에 빠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우상 이렇게 꼭 뭘 만들어놓고 섬기는 게 돈이 우상이고요 권력이 우상이고요 좋은 집이 우상이고요 좋은 차가 우상이고요 돈 많이 버는 게 최고고요 주일 안 지켜도 돼 고3 때 교회 안 나와도 돼 너 먼저 직장 가야지. 먼저 결혼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반드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거룩한 가정, 순결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정을 세웠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8절 이하의 13절에 이제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이제 성중의 공동체가 서로 피를 흘리고 다투고 구타하여 서로 간에 고소 고발 사건이 일어나여 판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도 3심 제도가 있어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항소와 상소 제도가 있어서 대법원 판결이 일단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판결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내 지방에서 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결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이 중앙
대법원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고 재판장이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할지를 듣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결이 뭐예요? 판결의 뜻은 결국 최우선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고 그리고 모든 판결의 최종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토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해야 되고 이 판결을 받고는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모든 판결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토라의 기초에서 사건들을 판결하고 그 말씀에 기초한 판결이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라라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논쟁과 논란의 최종적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복잡하고 난잡한 이견들이 많은 문제에 있도록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흙탕물이 생기면 도저히 볼 수가 없죠? 흙탕물이 생기면 물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거기 이물질이라든지 그 흙탕물이 가라앉기까지 기다려요. 많은 막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고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 결국 모든 문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재판장이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교회에서도 막 다툼이나 소송이나 뭐 막 이런 얘기하죠. 아, 제가 목사님 말씀 잘 알아요. 제가 말씀 다 잘 알아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뭐 다 사랑, 제가 다 알아요. 근데 난 요번에 못 참겠어요. 저는 그 신앙 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면 행해야죠. 알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더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신앙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이성과 모든 지혜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답을 찾으세요. 거기 답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자녀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의 해답은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냥 한 나라, 그냥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전부이신 그 나라입니다. 그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최고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여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들의 복과 생명의 근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 나라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놀라운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살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됨을 믿고 나아가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넣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넣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오.